아이카 X2는 컴팩트 카메라이지만 고급 제품으로 수동 초점을 지원합니다. 초점 모드의 전환은 멀티 셀렉터 하단의 AFM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동 초점과 수동 초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동 초점을 선택한 상태에서는 세팅 다이얼을 누르는 것으로 MF 가상성을 수동 초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빠른 이동도 가능하고요. 좀더 세밀한 형태도 동시에 지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런 형태는 이제 뭐 라이카 제품이 시나리오 통상적으로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뭐 조리개를 뭐 F4에서 5.6 이상으로 조인 상태에서 가차점 거리를 이용한 그런 스냅 촬영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수준의 사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더 세밀한 초점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MF 보조 기능을 켬으로 설정하게 되면 초점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MF 확대 기능을 통해 어시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 LCD의 해상도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형태의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약간 애매함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점은 특히 최신의 고가형 컴팩트 카메라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좀 적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MF 사용성을 갖추겠다는 점에서 AF의 성능 향상과 MF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수준의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